현재 거주 중인 집은요, 그 종로에 있는 고급 빌라인데요. 120평 정도가 되는데 시가가 20억 원입니다. 완벽한 골드미스인 거죠. 김혜수 씨가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 아마 대중에게도 공개된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한 작품이 500만 원에 팔렸대요. 이게 중견 작가가 받는 액수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또 실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또 독서 강호로도 유명한 게 새로 나온 책이나 베스트셀러는 잘 읽지 않고 작가 중심별로 책을 읽는데요. 근데 만약에 작가 한 명을 좋아하면은 그 작가 신간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책들 역시 번역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전문 번역가에게 맡겨서 읽는데요. 깊이가 느껴지죠. 또 태권도 공인 3단 흑띠이기도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또 이렇게 건강미가 넘치는 거였군요. 예. 근데 끊이지 않아요, 자기 개발이. 사실 이쯤 되면 너무 완벽해서 과연 공략할 남자가 있을까? 누가 감히 김혜수 씨한테 대시할 용기가 나겠어요. 사실 우리 김혜수 씨도 러브라인이 있었어요. 비집고 들어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잘 아시다시피 유해진 씨인데요. 네. 2010년에 이분이 열애설이 났을 때 처음에는 굳고 부인을 하다가 인정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반응이 헐 대박 충격 막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유해진 씨가 스타가 아니었고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소문이 못생긴 남자와 만나고 있다. 유해진 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네. 재밌게도 박지성 씨랑 사귀고 있다라고 열애설이 한번 났었어요. 그래요. 박지성 씨 약간 의문의 일패인 것 같아요. 네. 현실판, 그러니까 현실 미녀와 약속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또 사실이었죠. 당시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게 과연 유해진 씨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런 거였는데 엄청난 독서 강해시고 클래식도 좋아하고 와인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한대요. 두 분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됐을 것 같고 그런 좀 박학다식함에 좀 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공개 열애가 부담이 됐는지 여튼 3년 만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결말은 좀 그랬죠. 네. 두 분은 헤어지고 나서에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시상식에서 두 분이 재회한 모습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유해진 씨의 그 등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유해진 씨가 이렇게 손을 딱 맞잡아 주시죠. 근데 그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정말 큰 그 시상식보다 오히려 더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 와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맞아요. 이러면서 난리 났었죠. 헤어진 가장 직후의 시상식은 김혜수 씨가 MC를 맡는 청룡상 시상식이었어요. 거기서 단상 MC 단상에 내려서 아래에 있는 유해진 씨가 가볍게 포옹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어요. 예, 이게 정말로 할리우드예요. 아니, 너무 멋있어요. 네. 또 최근에는 유해진 씨가 그 택시 운전사 VIP사에 김혜수 씨를 초대하기도 했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다시 사귀면 굉장히 박수 받을 것 같은 커플. 오지랖이에요. 맞아요. 우리 김지훈 기자님 7점 드리겠습니다. 럭키 세븐.